태극경 원방각경 배달나라 선인 발귀리 서기 전 3500년경 태극경 일명 원방각경은 서기 전 3500년경 배달나라 발귀리 선인께서 아사달 제천 행사 때 노래하신 말씀으로 하늘나라 한국에서 한인 천재의 명 천명을 받아 호족과 웅족의 난을 온전한 인간이 되라는 가르침으로 평정하여 서기 전 3897년에 신시 개천하여 배달나라를 세우신 한웅천왕께서 베푸신 제세이화 홍익인간의 은덕을 삼일 일삼의 원리 무극 반극 태극의 원리로 칭송한 내용입니다. 되도록 쉽게 풀이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극은 1극이며 반극은 상대가 있는 2극 또는 천지, 음양 태극이며 태극은 온전한 태극, 천지인, 음양 중 3태극을 가리킵니다. 대일기극 심영양기 무유이혼 허조이며 3일기체 13기호 혼묘일환 채용무기 대허유광 시신지상 대기장존 시신지화 진명소원 만법시생 1월지자 천신지추 2조이선 원각이능 대강우세 유만기주 고원자이랴 무극 방자이야 반극 각자 삼야 태극 크나큰한 그 극은 이름하여 양기이며 없음과 있음이 섞이어 비움과 성김이 묘하도다. 삼일은 몸이요 일삼은 쓰임이로다. 섞임과 묘함은 한골이요 몸과 쓰임은 갈라짐이 없도다. 크게 빈 곳에 빛이 있으니 바로 신의 모습이며 큰 기가 늘 있으니 바로 신의 변화로다. 참 목숨이 비롯한 데서 만 가지 법이 생기네. 해달의 아들에게 한얼님이 강충하사 밝게 비추고 그 은이 원각으로 전능하시도다. 크게 세상에 내리시니 무리가 넘쳐나네. 고로 둥구름 하나는 무극이요. 네모 둘은 반극이요. 세모 삼은 태극이로다.